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데일리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첫 번째로는요. 이건 제품이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제품이 나올 거다라는 영상에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로봇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목이에요. 여기가 밑에가 목인데 이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줌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벌초 미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을 보면서 로봇가 막 움직여가면서 진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나중에 AI 로봇이 나오면 정말 처음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AI 핀이라는 것보다는 안경이 좀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제가 글을 쓰면서 여기 이미지를 하나 넣었어요. AI를 이용을 한 그런 제품들이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첫 번째로 제일 핫한 제품이 AI 핀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전 영상에서 이 AI 핀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GPT-4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갈 건데 이제 마켓에 나왔어요. 그리고 4월달 정도까지 있으면은 그때부터 제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막 이용을 하고 그렇진 못하고 있고 이제 막 나온 제품입니다.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플 쪽에서 안경 쪽이나 이제 다른 제품들을 가지고 어떤 쪽의 제품을 또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경을 끼고 있어서 또 안경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눈에서 가깝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대해서 영상을 하나를 아예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AI로 책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2, 3일 전에, 2, 3일 전인가 한 일주일 안팎으로 새로운 기능이 나왔어요. 한 번에 챕터 20개까지 롱폼으로 적어주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요. 이미 하나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줬고 챕터 20개까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딱 14개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버그가 있어요.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용을 하고 이것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챕터를 나눠서 써주는데 시리즈처럼 써줘요. 만약에 제가 어떠한 로맨틱에 관련된 로맨틱 책을 써줘. 뭐 그런 얘기를 프로그램한테 얘기를 하면 이 프로그램이 챕터를 한뭐 10개까지 아니면 7개까지 만들어주는데 곧바로 만들어주거든요. 한 5분 안팎으로 다 만들어줘요. 근데 그걸 시리즈별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챕터 첫 번째는 우리의 첫 만남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첫 만남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스파클링이 튀고 막 이런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제 두 번째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고 또세 번째 챕터에는 또 어떠한 그 이벤트로 인해서 더 가까워지고 막 이런 글들을 연재를 하면서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챗GPT나 이런 곳에서 써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여기 안에 프롬프트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테스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책을 쓰고 제가 좀 수정을 하기는 했어요.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KDP 그쪽에 올려놓고 책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더긴걸 만들어주니까 챕터 14까지 지금 만들어줬으니까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대충 챕터 1을 봤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요. 딜 사이트로 가게 되는데요. 가격을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싱글이어서 29불짜리가 제일 비싼 게 코드 4개까지 구매를 하시면 116불까지 가격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 뜻이 뭐냐면요. 이건 딜 사이트이기 때문에 29불만 내시면은 100개 크레딧, 한 달에 100개 크레딧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116불을 구매를 하시면 한 달에 1250개 크레딧을 매달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챕터 하나를 쓸 때마다 맥스로 한 7개까지 크레딧을 쓰더라고요. 부기바이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좀 길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제일 높은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MIT 학생 마음만으로 인터넷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라는 아티클이 떴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이 장치는 사용자가 특정 언어를 듣거나 생각할 때 신호를 기록합니다. 그럼 이 정보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계로 전송되어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구글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귀 뒤로 이렇게 넘어오고 입에까지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을 포함한 언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미래에는 이러한 제품들을 이용을 하고 여기에 또 AI까지 들어가면은 그냥 컴퓨터, 사람마다 다 컴퓨터 머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냥 미래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새벽 시간에 이런 이미지와 글을 올렸어요. 혹시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서로 파트너를 맺어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페북에서는 내 아마존 리스트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까지만 올려가지고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은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의 제품을 홍보를 하고 이런 거다 괜찮아요. 근데 아마존에서 그걸 다 압니다. 전부 다 트래킹을 해요. 만약에 페이스북 안에서 그냥 메시지로, 개인 메시지로 내 제품을 구매를 좀 해줄래? 라든가 아니면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리뷰를 적어줘 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존이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메시지도 아마존이 다 찾아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냥 순수하게 내 제품을 올려놓고 아 우리 책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라든가 이제 그런 순수하게 마케팅을 하는 그런 건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트래킹 하는 거라든가 내가 셀러인데 트래킹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치 않으시면은 제휴 마케팅 링크를 생성을 하셔서 그 제휴 마케팅 링크로서 내 제품을 제휴 마케팅 링크로 변환을 시켜서 홍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아마존 KDP 쪽은 조금 느슨해요. KDP는 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카운트가 뭐 지워졌다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는 별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셀러가 그만큼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존 셀러 얄짤없습니다.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어떠한 리뷰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얄짤없이 어카운트가 지워져 버리거든요. 특히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는 KDP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어카운트가 한번 클로즈가 됐다가 다시 오픈이 된 케이스거든요. 아마존 셀러는 한번 클로즈가 되고 터미네이션 한번 돼버리면 절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면서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글을 올린 거지 겁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올린 건 아니고요. 일레멘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웹사이트 디자인을 만드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웹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아이디어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 플레이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웹사이트 디자인 다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우선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섹션별로 조금조그맣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빠르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제일 밑에 Apply for Early Access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레멘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드프레스 디자인 쪽으로는 넘버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플러긴들이 많기는 한데 항상 일레멘톨이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DB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플러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레멘톨하고 코파일럿 둘이 손을 잡고 AI 디자인을 만드는 거를 나온다고 딱 했잖아요. 일레간템이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또 이런 일레멘톨 AI 블로그를 적어서 올렸더라고요. 이 웹사이트도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월드프레스 디자인 툴인데요. 플러그인인데 이 웹사이트가 언제부턴가 이런 블로그를 적을 때 제일 트렌디하고 제일 핫하면서 컨텐츠가 많이 없는 거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지고 아티클을 적어서 구글에 노출을 시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AI 쪽이라든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서 프로그램 쪽이라든가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시면은 저는 이 웹사이트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들어가서 새로 올라온 글만 우선 보시면은 거기 있는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그런 키워드들만 보시고 비슷하게 또내 컨텐츠 내 웹사이트에 적어서 올리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굳이 뭐 비싼 툴 사용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것만 그대로 이 웹사이트에서 적어주는 것만 보셔도 그리고 다시 내 웹사이트에 올리더라도 굉장히 지금 효과를 보실 것 같은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AI 쪽을 일레멘토 AI 쪽을 막 이제 서치를 할 거니까 빨리 발빠르게 올린 거예요. 근데 내용은 코파일럿에 관련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안에를 다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제일 핫한 프로그램들이 또 리스트가 쭉 나와서 그거를 스크린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동으로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광고를 돌려주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때부터 자동으로 광고 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켓에 한두 개 정도가 보이다가 지금은 진짜 많은 프로그램들이 AI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광고를 돌려주는데요. 그게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 쪽도 많고요. 그리고 빙 쪽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서 광고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주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다 노출시킨 다음에 클릭이 전혀 없는 거는 지워주고 클릭이 잘 이루어지면서 구매까지 가는 그 아마존에서 많이 광고를 돌린다고 하면 구매까지 가는 그런 키워드들은 좀더 가격을 높여서 더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노출 잘, 더잘될수 있도록 그거를 자동으로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툴들이
이미 1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AI까지 기능을 집어넣어서 좀더 정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구글도 이용을 해봤고 아마존도 이용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AI가 들어간 좀 이렇게 스페셜한 이런 프로그램 아직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저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플래시카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지금 마켓에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온라인에다가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뭔가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이용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웹사이트에 뭔가 재미나게 할수 있는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퀴즈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 웹사이트에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면 그것도 빨리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좀 재미있는 뭔가 요소가 있는 웹사이트들, 그런 페이지들이 좀 구글에서 노출을 빨리 시켜주기도 해요. 스마트 글래스 피트니스 링 개발 여부 검토라는 아티클이 떴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안경으로 된 AI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플에서는 이런 스마트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운동할 때쓸수 있는 뭐 팔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의논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뭐가 나온 건 아니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픈 AI의 챗GPT가 스마트용 안드로이드 스마트용으로 뭔가 좀더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아직까지 시중에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적혀져 있는 글은 제가 Empire Flippers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비즈니스를 파는 또 다른 비즈니스라고 제가 타이틀을 넣었고요. 아마존 FBA, 전자상거래, 기타, 침대 및 욕실, 홈. 지금 여기 적혀진 리스트는 23만 4천 불로 FBA 어카운트를 파시는 거예요.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를 파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어카운트는 이제 4년 된 어카운트인데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를 파시는 거예요. 프로핏 마진이 13%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8만 4천 불 정도. 먼들이 프로핏이 순수익이 1만 1천 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마존 안에서 광고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구글 광고를 돌렸다거나 아니면 뭐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돌렸다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을 했다거나 그런 비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순수익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아 이게 너무 괜찮다 구매하고 싶다 해서 확 사시면은 좀 낙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구입이 아니라 내가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트래픽도 들어오고 내 물건도 같이 팔게 되고 그래서 순수익도 많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파시면 돼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다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웹사이트, 샤피파이 웹사이트가 있어서 그것도 팔고요. 이커머스 어카운트도 같이 팔고, 아마존 셀러 센트럴 어카운트도 파는데, 거기 안에 37개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로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핀트레스트 이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계신 것도 팔고요. 그리고 트레이드마크로 되어 있는 그것도 파시고, 뭐, 세컨더리 도메인, 아마 이것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름으로도 제품을 팔고 계셨던 것까지 전부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마케팅용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을 해서 트래픽을 좀 이뤄놓고 웹사이트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로 트래픽이 들어오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에 트래픽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떠한 제품을 팔지 좀 리서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품을 웹사이트에다 올려보고 그리고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어카운트에다 올리고 트래픽을 좀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물건을 좀더 팔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한 3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제가 딜 사이트에서 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올라온 딜이더라고요. 그런 인보이스를 생성을 해주고 인보이스를 고객한테 보내면 그걸 트래킹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만약에 한 일주일 됐는데도 돈을 안 내셨으면 다시 또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안 내셨습니다. 뭐 이런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항상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AI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에 투자하다라는 아티클이 떴어요. 창고 운영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과 유사한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Figure AI의 마이크로소프트 및 기타 기술 기업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회사의 인수를 고려했던 오픈 AI는 이 벤처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인텔, LG, 삼성 등 다른 기업들도 이 벤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업체들은 AI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기계는 또 따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로봇 플러스 AI가 나오는 날이 멀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이런 잡포스팅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AI 트레이닝을 시키는 사람들을 뽑고 있던 잡포스팅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이, 이런 회사들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자기 회사에 맞춰서, 본인들의 회사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비즈니스에 이용을 하실 건데, 이런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이런 대기업들이 데이터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조그만 그 비즈니스 오너분들한테 AI 기능들을 팔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사이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계들을 우리가 사오는데, AI, 로봇을 사는데 거기 안에 새로운 기능들을 집어넣을 때마다 더 비싸게 가격을 매겨서 로봇을 사거든요. 이제는 영화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타가 2024년 EU 의회 선거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AI Abusing Team 신설이라고 아티클이 떴습니다. 메타는 6월에 있을 EU 선거 기간 동안 AI의 악용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팁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AI가 너무 편안하게 됐지만, 앞으로 더 편안해질 거지만, 이렇게 또 AI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막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AI가 AI를 막는 또 많이 생기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AI 날씨 서비스 출시라는 아티클이 또 떴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는 70년간의 전 세계 날씨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AI 기반 날씨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날씨에 지난 연도 어떻게 대조되는지 알아보고, 과거 평균을 알아보고, 시각화 구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핫한 아티클 하나가 월마트와 스타벅스 AI로 직원을 감시하다라는 걸로 굉장히 핫합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 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월마트, 스타벅스, 네슬레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AI 스타트업인 어웨어를 사용하여 슬랙 및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와 같은 메시지 플랫폼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직원이 보낸 최대 200억 개의 메시지를 분석했지만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직원의 이름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AI로 이제 직원들도 다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단순한 아이디어로 가상 세계를 제작하여 게임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연 구글의 지니 AI. 이 모델은 텍스트, 합성 이미지, 사진 심지어 스케치를 통해 설명된 무한히 다양한 동작 제어 가상 세계를 생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요 트위터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글로써 프롬프트를 줘요. 미래의 시티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렇게 미래 시티를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륙으로 된 건축물을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게임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소라 같은 느낌이죠. 이건 가상 세계를 생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이 나 보고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해 봐야지만 좀 정확하게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데 어떠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게임을 할수 있게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거대한 업체 이런 회사들은 가상 세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AI를 발전을 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아티클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지금 구글도 한 발자국씩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이트가 어떠한 트래픽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다 보면은, 영어권 사이트를 만들었는데도 이상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내 사이트에 들어온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리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 봇들 같은 경우는요, 진짜 트래픽인 것처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로봇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런 봇들 때문에 만약에 내 어카운트에 애드센스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애드센스 어카운트가 망가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막으시는 게 좋은데, 구글은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딱 뭐가 되진 않았어요. 이건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로컬 스토리지 사용 중지 뭐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로컬에다가 모든 파일을 저장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에 저장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저는 솔직히 컴퓨터에다가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하드드라이브에다가도 저장을 하고, 이건 온라인이 아니죠. 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다가도 저장을 하고, 중요한 파일들은. 그리고 저는 구글 드라이브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피클라우드라는 것도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지 그 온라인 쪽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말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기는 합니다. 중요한 파일들은.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미나이 어드밴스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무료 버전으로 무료로 두달 동안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시면 2TB를 구글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오늘 삼성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제 갤럭시 AI 이게 탑재가 돼서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삼성도 지질세라 아주 열심히 AI 기능들을 집어넣고 홍보를 하는 게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2조 달러 달성이라는 아티클이 떴는데요.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미국 기업 중 세 번째로 시가총액 2조 달러에 도달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4년 2분기에 강력한 차세대 GPU를 출시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을 통해 다른 기업을 위한 맞춤형 AI 칩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라는 아티클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기업을 위한 맞춤형 AI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전 영상에서도 엔비디아가 그런 기업들의 정말 커스터마이즈를 정말 딱 맞춰서 그쪽에서 원하는 칩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이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업체들이 엔비디아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AI를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클이 적혀졌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좀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가오는 회담에서는 AI 군사적 사용, 데이터 공유 표준, 접근 방식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AI가 얼마나 발전을 했냐에 따라서 AI로 스파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누가 얼마만큼 AI를 이용을 하고 로봇을 만들고 뭐 그런 거에서 좀 많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제일 좀 커다란 이 나라 두 나라가 만나서 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인텔이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하고요. 엔비디아가 요 밑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2017년부터 쭉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 별로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인텔을 제대로 꺾고 올라가서 지금은 요 꼭대기에 있습니다. 인텔은 여기에 있고요. 저는 제가 엔비디아나 인텔이라든가 이런 거를 뽑아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아티클에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 제일 핫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아티클들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내일 또 이렇게 아티클들이 많이 넘쳐나고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